막내딸을 묻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두 살 배기 딸이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사이 화장실에 빠져 죽은 것이다.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팍팍해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 그녀는 죽은 자식을 아직 가슴에도 묻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에겐 두 달 후면 또 한 아이가 태어난다. 다음 날 촌장네 옆집이 아침부터 소란스러웠다. 며느리가 남편을 찾아 카불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언차는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갔다. 며느리 자리파 씨. 남편은 6개월 전 카불로 떠난 후 소식이 없다. 그녀는 그동안 시어머니와 자식 다섯을 부양해왔다. 먼 길을 떠난다는 소식에 이웃들이 다 모였다. 며느리를 의지해 살아온 시어머니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다.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말려봤지만 며느리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리파 씨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먹고 살기 막막했던 그녀는 얼마 전 아이들을 이끌고 친정에 가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생사도 모르는 남편을 찾아가는 것은 그녀에게 남은 막다른 선택이었다. 이것이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이른 아침 식사가 시작됐다. 그녀는 자식 다섯 가운데 아직 잘 걷지 못하는 넷째는 두고 가기로 했다. 이웃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녀는 가는 내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멀어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2002년 1월, 카불에는 거지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다. 구걸에 나선 아이들 역시 생계를 꾸려가는 어린 가장들이다. 오마이라를 만난 건 시장 통해서였다. 오늘은 운이 좋은 편이다.
구걸하는 아이들이 넘쳐나다 보니 벌이가 쉽지 않다. 쫓겨나기 일쑤다. 올해 13살. 구걸에 나선 지 벌써 5년째라고 했다. 폭격으로 천정도 없는 집. 오마이라는 끼니 때가 되면 구걸을 중단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다. 아픈 엄마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오마이라의 아버지는 5년 전 전쟁터에서 사망했다. 혼자 우두커니 집을 지키고 있는 오마이라의 엄마. 그녀는 4년 전 폭격을 맞아 거동이 힘든 상태다. 올해 32살이라는 나이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얼굴. 몸도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 그녀의 유일한 낙은 마약뿐이다. 이런 엄마의 모습이 오마이라는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다. 엄마의 보물 상자다. 딸이 벌어온 돈을 엄마는 꼭 이곳에 모아둔다. 오마이라가 다시 구걸 나갈 준비를 한다. 그녀는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었다. 13살 오마이라가 터득한 세상 사는 법이다. 이 시간이 엄마에겐 가장 고통스럽다. 딸을 거리로 내보낼 수밖에 없지만 엄마는 딸이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다. 카불의 한 어린이 구호 단체. 마당에는 구걸 나갔던 아이들이 가지고 온 푸대자루가 가득하다.